자, 이제 마풀 확률의 덧셈 정리.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다음 시간에 내주는 이제 조건부 확률 들어가면 확률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바로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집합.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문제를 천천히 풀 시간 선생님이 또 줬을 테니까 바로 문제 풀이 그냥 시작을 할게요. 흰 제품 필요 어디 갔냐. 내 분필이, 하얀색 분필이, 하얀색 분필이 진짜 사라졌어. 응? 저기요. 아, 여기네. 아이. 자, 보겠습니다. 뭐 깔끔하지 못한 시작이지만 그냥 할게. 자, 일단은 집합에서 선택한 임의의 두수인데, 두수가 같을 수 있냐, 다를 수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임의로 선택한 두수라 했으니까 사실은 뭐, 같을 수 있겠죠? 그죠? 같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A가 될 수 있는, M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사실은 16가지고, 또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16가지니까, 이제 전체 경우수는 이제 16 곱하기 16이다. 기본 들어갔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3의 M승. 자, 일단 내가 여기 담은 건, 내 눈에 정말 많이 보였거나 어렵거나 둘 중이야. 근데 이거는 어렵기보다는 내 눈에 많이 보였던 문제야, 그냥. 자, 3의 M승하고 8의 N승을 더해서 1의 자리 숫자가 3이다. 근데 알겠지만 어떤 숫자의 거듭 제곱은 그 1의 자리 숫자가 순환을 해요. 3의 1승, 3이야. 3의 2승, 9지. 3의 3승은 27인데 어차피 1의 자리 숫자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3, 9, 7을 3, 9, 7이 반복이 되고. 그럼 8의 1승은 8, 8, 8은 64, 8, 4, 32, 8, 2, 16. 그래서 자, 8에 대한 거듭 제곱도 그 주기가 4로서 이게 돌아가게 되더라.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해서 1의 자리 숫자가 3이 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 보이냐? 9하고 4의 조합. 9하고 4의 조합. 9하고 4의 조합. 그 다음에 7하고 6의 조합, 1하고 2의 조합. 이게 조합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자, 7하고 6의 조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2의 조합이고. 근데 이 문제가 좀 쉬운 이유는 얘가 원소가 16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기가 4로 돌거든? 그럼 하나당 몇 개씩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4개씩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M의 값이 사실은 9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도 4가지? 그러니까도 4가지가 되겠지. 주기가 4인데 16개니까 골고루 4개씩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4개씩 나온다는 얘기지. 총 16개 중에. 자, 그럼 얘도 4개, 요것도 4가지, 요것도 4가지, 요것도 4가지. 그래서 여기는 16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다. 그럼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 저 16이 아니라 저걸 좀 바꾸겠지. 뭐 13 이래서 요것들의 개수가 좀 다르게끔 해주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자, 그대로 나오면 좀 쉬운 문제인데, 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464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문제로서 설명을 했고. 자, 46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야,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주사위 두 개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이 중요한 얘기야? 그 두 개 주사위가 똑같이 생겼을 때랑 다르게 생겼을 때랑 확률이 다를까?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그 두 개의 주사위 제곱이,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이 두 개의 주사위가 똑같이 생겼을 때랑 다르게 생겼을 때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우리 학통에 우리 또 재능 있는 사만이기 때문에 시험 못 봤지만, 뭐야,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을걸? 확률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같은 거라 해도 다른 거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선생님, A, B, C를 나열하는데, 얘네들을 나열하는데 분모를, 선생님, 전체 6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A가 3개니까 3팩토리알, 그 다음에 2팩토리알 나눈, 이게 지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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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가 될 것이고, 문제가 원하는 건 양 끝에 A가 와야 되니까 여기 A가 오고 여기 A가 오면 그럼 가운데 뭘 나열해야 돼? A하고 B, B, C를 나열해야 되니까, 그럼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알을 뭐로 나눈다? 자, 2팩토리알 나눈다. 이렇게 하는 풀이가 있겠지? 답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중에 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뭔가 좀 같은 것이 있는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서로 구별이 안 되는 놈이라 봐도 되고, 실제로 A1, A2, A3. 자, B1, B2라 해가지고 구별이 되는 놈으로 해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 그럼 두 번째, 자, 얘를 나열하는 방법 어떻게 되죠? 6팩토리알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문제에서 대놓고 구별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내가 구별이 가능하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A1, A2, A3, B1, B2, B3, C니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팩토리얼. 이건 마치 이런 거야. 남자 3명, 여자 2명, 개 한 마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왼쪽에 오는 A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오른쪽 끝에 오는 A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그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끝. 이렇게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마. 다 같은 답 나오고 언제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은 것이 있어서 좀 당황스럽다 한다면 그냥 다 다른 걸로 놔. 그래서 계산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뭐 검증된 거고 정해진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주시면 된다. 둘 다 계산하면 같은 결과 나온다는 거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이 주변에 특히 그 마플 문제 중에 보면은 순열을 이용한 수에 보면은 같은 것이 있는 게 되게 많아. 예를 들어 그 바로 위에 있는 문제 보면은 그 바로 위에 이제 뭐 468번 문제도 보면은 빈칸이 3개 있거든? 그 빈칸 3개를 A, B, C라고 놓고 구별해 놓고 한번 계산해봐. 훨씬 더 쉽게 아마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구별이 된다고 누구 풀어도 상관없다.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드시고 기억해 두시고. 자, 470번 문제 볼게. 요것도 두 가지로 설명할게. 해설을 따로 보진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 자, 여기 지금 현재 15개 자리가 있어요. 다시 들어. 15개 자리가 있어서 15개 자리 중에 5명이 그 의자 자리를 선택을 하니까 집중해라. 15개 중에 5개를 선택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학생과 학생 사이에 적어도 한 칸에 빈칸이 있기 위한 방법의 수. 근데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무조건 중복 조합으로 가주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 다섯 번째 학생의 양 옆과 사이사이 들어가는 빈 의자의 개수를 A, B, C, D, E, F로 하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다섯 명의 학생의 사이에 들어가고 양옆에 들어가는 의자의 개수를 A, B, C, D, E, F로 하는 거야. 근데 의자 개수가 총 몇 개였어? 15개였어. 근데 학생 다섯 명이 앉았어. 그럼 빈 의자의 개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뭐가 돼야 된다? 10이 돼줘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6H 10이었던 거야 원래는. 근데 학생과 학생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 1 이상이 돼야 되고 얘도 1 이상이 돼야 되고 얘도 1 이상이 돼야 돼. 이건 마치 사과, 배, 귤, 감, 포도, 뭐 참외 중에 10개를 사는데 얘랑은 적어도 한 개를 사라. 그럼 바구니가 4개 줄어드니까 요거 4개 줄어서 얼마? 6H4가 들어가면 된다. 이게 정설이야. 이해해줘야 돼? 뒤에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올걸? 뭐 하다 보면은 얘랑 뭐 이웃하기 싫다. 얘하고 사이에 뭐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 남자끼리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유해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오랫동안 기억 남을 거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럼 두 번째, 난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자, 빈의자 10개 구별할 거야. 야,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아니 그래. A학생, B학생, C학생, D학생, E학생의 나머지 의자에 1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빈 의자도 다 구별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야, 사람 5명이랑 빈 의자 10개 다 구별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냐면 15팩토리얼이 됩니다. 15팩토리얼. 자, 사람끼리 이웃하기 싫대. 그럼 모끼리 이웃해도 되냐? 의자끼리 이웃해도 돼. 그래서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의자를 나열하는 방법 10팩토리얼. 그래서 의자가 10개가 나열이 된 거야.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있는 몇 개 자리에? 자, 11개 자리에 학생들이 선택을 해. 자, 1번 학생이, A번 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11가지. 자, B 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10가지. 그 다음에 9가지, 그 다음에 8가지, 그 다음에 7가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줘도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문제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별을 시켜놓고 확률을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 이것도 약간 되게 일종의 팁인데 확률 구할 때는 이게 좀 꿀이야. 헷갈려. 그럼 다 다른 걸로 놔. 다 다른 걸 놓는 거야 무조건. 자, 그래서 두 개에. 근데 이렇게 많이 이제 경우의 수 계산할 때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방법도 이 문제선 가능하겠다. 그래서 471번 문제 꼭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472번 문제 볼게. 자, 이 문제도 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잠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문제인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공이
당첨이 3개 들어있고 꽝이 4개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당첨 하나 꽝 하나.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었어. 내가 아마 얘가 내가 설명했을 거야. 선생님 당첨이 나고 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꽝이 나고 당첨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2개를 뽑아서 당첨 꽝이면 순서를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처음에 7개 중에 3개에다가 그 다음에 몇 개냐면 6개 중에 2개. 아니지 미쳤냐? 6개 중에 4개고 그 다음에 7개 중에 4개 곱하기 몇 개냐면 6개 중에 3개 되니까 이 둘을 더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순서를 고려하냐? 2개 뽑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냥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당첨 3개 중에 하나 뽑고 꽝 4개 중에 하나 뽑는다. 같을까 다를까? 종규야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그냥 느낌상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3개를 뽑았어. 내가 3개를 뽑는데 2개 당첨되고 꽝될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거 확률이랑 다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야 7개 중에 3개 뽑았는데 그냥 당첨 3개 중에 2개 뽑고 꽝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이 문제를 또 얼만큼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봐봐. 이렇게 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야. 야 1, 3, 5, 7과 2, 4, 6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홀수와 짝수를 일단 구별을 할게. 일단 이해를 해줘. 같다라는 거. 이것도 같다라는 거. 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뭐냐면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면 시행 끝.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면 시행이 끝나. 근데 다섯 번째에서 끝내고 싶은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 시행에서 뭘 꺼내고 싶다? 짝수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이 마지막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짝수. 그럼 그 얘기는 이 앞에서 짝수가 몇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홀수가 몇 번 나오고 두 번 나와서 분명히 여기에 자 그럼 홀홀짝짝 홀짝홀짝 짝홀짝골 와 이걸 어떻게 다 나누냐. 경우 너무 복잡한데 생각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일단은 여기까지는 전체 7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자 홀수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짝수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4회까지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끝인 거예요. 홀짝홀짝 짝홀짝홀 할 필요 없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짝수 2개 사라지고 홀수 2개 사라진 상이면 이제 마지막 5차전에서 다섯 번째 시행에서 짝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자 40번째 시행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금 설명한 거. 뭐하러 순서를 고려해? 순서 고려하지 않고 확률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해 진짜로. 되게 복잡한 확률을 계산할 때 조합을 이용하면 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살펴본 거야. 472번. 뭐 이거는 뭐 중요하기도 뭐 어렵지도 않은데 요거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조금 약간 다양한 이제 계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정을 해봤고 자 473번 문제.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뭐 지금 일단 문제는 니네가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냐면 야 공을 넣어요.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갈린 다음에 또 2분의 1로 갈리니까 일단 ABCD에 들어갈 확률들이 전부 다 동일하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전구가 다 달려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A에 공이 들어가면 불이 켜져. 근데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공이 또 들어가면 꺼져. 또 켜져. 그러니까 공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켜지고 꺼지고 반복이 되는데 자 모두 꺼져 있는 상황에서 공 6개 집어넣어서 여섯 번째 딱 하고 처음으로 모든 전구가 켜져 있을 확률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분명히 ABCD가 골고루 나오긴 나와야 될 거야 그지? 근데 한 친구는 아마 세 번 나와야겠지?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A하고 BCD가 나오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지고 해서 여섯 번째 처음으로 모두 켜지는 경우. 근데 이걸 일렬로 나열하려고 마음을 먹어봤더니 어떤 걱정이 되냐면 만약에 ABCD에 AA라든지 그럼 이러면 네 번 만에 이 시행이 나오니까 이런 걸 내가 원치 않는 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뭐 정리하고 나면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은 여섯 개 공을 집어넣는데 그 여섯 개 공이 ABCD에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4의 6승까지가 됩니다. 4의 6승까지. 첫 번째도 ABC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도 ABC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도 ABC가 될 수 있고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다 ABCD가 될 수 있으니까 4의 6승.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어떠한 문자는 분명히 세 번 나와야 돼. 야 봐봐. 예를 들어 A, A에 B, B에 C, D면 되겠냐? 그럼 C하고 D만 켜져 있겠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한 전구가 세 번의 켜짐 꺼짐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분자의 뭐냐? 야 어느 놈이 자 어느 문자가 세 번일 나올 거야? 라를 결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될 거야. 뭐 A가 세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B가 세 번 나올 수 있는 거고 C가 세 번에 D가 세 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할게. 자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6팩토리얼을 자 같은 문자가 세 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고 근데 걱정돼. 이누야 난 네가 걱정돼. 눈 감고 있어가지고. 뭐가 걱정돼? 이렇게 AA가 마지막에 두 번 나오고 앞에 ABCD가 먼저 나오는 경우의 수들. 어떤 경우냐면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뒤에 AA 고정하고 앞에 ABCD를 일렬로 나누는 뭐 ABCD, ABC, 뭐 DC, ACBD 같은 앞에 네 번 만에 게임이 끝나는 그런 경우의 수만 제거해서 생각을 하자. 자 정리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하다가 아 이거 경우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자 4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 안 남았는데 그죠? 이게 뭐 금방금방 정리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자 478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야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을 각각 A, B가 선택을 해서 4개의 공을 뽑아 네 자리 자연수 AB를 만드는데 A하고 B를 서로 같지 않은 자연수끼리 비교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자 볼게. 야 그냥 좀 편하게 우리 문제를 단순화 해볼까? 여기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한 개를 뽑아서 치자. 한 개를. 야 A 주머니에 예를 들어 만약에 1부터 5까지가 적혀있고 B 주머니에 1부터 5까지가 적혀있는 상황인데 자 A가 여기서 하나 뽑고 B도 여기서 하나 뽑았는데 둘의 문자가 서로 다를 확률.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있겠지? 선생님 네가 뽑는 방법에서 다섯 가지고 내가 뽑는 방법 다섯 가지인데 야 들어봐.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걸 뽑는 거를 빼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야 A가 공을 뽑는 방법에서는 다섯 가지인데 그러면 B는 방금 뽑은 A가 뽑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잖아? 얘네들이 공을 뽑는데 아, 이 문제를 제외하고 하나 뽑는 거야. 하나.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공 중에서 하나 뽑는데 둘이 뽑은 공이 다를 확률. 그러면 A가 뽑는 거 다섯 가지 B 뽑는 거 다섯 가지인데 자 A가 무엇을 뽑든 간에 상관없이 B가 공을 뽑는 방법에서는 A가 뽑은 걸 제외한 네 가지. 근데 이럴 거면은 처음에 아예 A를 계산 안 했어도 되는 거네. A가 누군가를 뽑았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약간 조건부 확률처럼 이미 A는 어떤 문자를 뽑았고 그럼 B는 그거랑 다른 문자를 뽑을 확률을 계산해주면 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자 봐봐. A도 여기서 네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B도 여기서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근데 그 각각의 문자 열 중에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싶은 건데 나는 뭘 가정할 거냐면 이미 A가 1, 2, 3, 4를 뽑았고 그래서 1, 2, 3, 4를 나열한 상황을 이미 가정해 놓고 그 다음에 B에만 집중해서 확률을 계산할 거야. 야 A가 1, 2, 3, 4를 뽑았으나 1, 2, 3, 5를 나열하나 다를까? 다 똑같을걸? A가 뭘 뽑은 상관없이 B의 입장에선 A하고 다른 문자열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A가 1, 2, 3, 4를 뽑았다고 가정하고 이제 B만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경우는 두 가지야. 자, 다음에 숙제할 때는 꼭 그래서 꼭 풀어대. 그리고 또 뭐 수능 평가원 문제 위주로 좀 미리 풀어 오셔야 또 들어왔을 때 많은 걸 좀 더 느끼고 갈 수 있을 거야. 힘든 건 아는데 평소에 조금씩 풀어. 확통은 하루에 뭐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한 열 문제씩 하루에 그냥 취미생활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씩 푸는 취미생활로. 자, 첫 번째 봐봐. 야, B도 1, 2, 3, 4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똑같은 문자. 왜냐면 그거를 교란 순열로 돌려버리면은 같은 문자리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B가 B도 1, 2, 3, 4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두 번째 바로 뭐냐면 B가 1, 2, 3, 4가 아닌 5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5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해보려고 해. 야 잘 들어봐. 들으면 간단해. 야 B가 1, 2, 3, 4, 5 중에 5개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뽑을 확률은 5를 버린 거거든.
1을 버릴 수도 있고 2를 버릴 수도 있고 3, 4, 5를 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5를 버린 B가 이렇게 뽑을 확률 자체가 5분의 1이야. B가 이렇게 숫자를 뽑을 확률 자체가 5분의 1이야. 근데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인데 자, 너 1, 2, 3, 4야. 나열한 거야 이미. 나 1, 2, 3, 4 나열해야 되는데 너랑 나랑 같은 자리 수끼리 서로 같이 한다. 교란 순열이거든. 자, 너 1, 2, 3, 4, 나 1, 2, 3, 4인데 요거 나열해서 너랑 다를 거 네 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 수열 몇 가지? 알잖아. 아홉 가지. 네 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 수열 몇 가지? 아홉 가지. 그래서 여기서 아홉 가지가 오게 된다. 자, 봐봐. 그럼 이렇지 않고 5분의 4의 확률로 예를 들어서 1, 2, 3, 5를 뽑은 상태에서 자, 얘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야. 아, 배 아프다. 자, 네 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팩토리얼. 그럼 분자에 뭐가 와야 되냐면 야, 그 다음엔 수형도야 사실은. 네가 1, 2, 3, 4고 내가 5, 1, 2, 3이거든? 그럼 너는 내가 밑에다가 5, 1, 2, 3을 나열할 텐데 너랑 나랑 같은 문자가 없는 방법? 그럼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나눠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뭐 A 케이스라 하면 A는 뭐냐? 야, 네가 1, 2, 3, 4를 나열했는데 내가 여기다 5를 적은 거야. 그럼 내가 밑에다가 1, 2, 3을 적어줘야 되거든. 자, 세 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 수열은 몇 가지일까? 이건 노가다 따지면 되는데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1, 2, 3 밑에 1, 2, 3을 적는데 내가 2 아니면 3 적어야 되거든. 그럼 2 적으면 1, 3 무조건 아 미쳤어. 3을 적어야 되고 자, 3 적으면 1, 2 적어야 되니까 세 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 수열은 두 가지. 근데 B 케이스, 야, 네가 1, 2, 3, 4를 나열했는데 내가 5를 여기 말고 나머지 세 군데 중에 하나 적었다 치자고. 근데 여기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적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적을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들어가고 자, 5를 4미터 적는 방법하고 나 혼자 뽑은 5를 1, 2, 3 중에 예를 들어 1 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요거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 수형도로 해야 돼, 요거. 교란 순열도 아니고 그냥 해야 돼. 자, 나머지 내가 지금 현재 1, 2, 3, 5를 뽑았으니까 여기에 1, 2, 3을 나열하는 방법 순서대로 하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온다고. 수형도로. 요건 노가다밖에 없어, 방법이. 그래서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전체 확률이 된다. 그래서 두 개 더 해주시면 자, 근데 이 문제의 특이점은 뭐다? 그냥 A가 뽑은 수가 1, 2, 3, 4라고 그냥 가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 자, 요게 이 문제의 약간 좀 독특한 풀이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제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먼저 좀 가진 다음에 합시다. 오케이. 인우가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주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 자주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을 허락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 근데 네 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하는데 알겠지만 뭐냐면 제일 앞에 0이 모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0을 제외한 네 가지, 그 다음 다섯 가지, 그 다음 다섯 가지 곱하기 다섯 가지. 자, 분모는 바로 요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뭐가 되고 싶으냐면 가운데 있는 A3가 가장 크고 싶은 거야. 근데 알겠지만 A1은 0이 될 수도 없어서 가장 작을 때가 1이고 그럼 A2도 가장 작을 때가 2니까 최소 A3는 3이 돼야 돼, 3. 최소. 자, 천의 자리 숫자인 A1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1, 얘가 2, 그럼 얘가 3이거나 아니면 4거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나눠서 그 둘을 더할 텐데 자,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뭐냐? A3이 3이 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 A3이 4가 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정리하고 쉬자고. 고고고! 자, A1보다 A2가 큰데 걔는 3이고 근데 걔는 A4. 자, A1보다 A2, 그 다음에 얘는 A4, 4, 4, 4, 그리고 얘는 A4. 경우수 볼까? 야, A4는 3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그리고 1의 자리 수가 또 0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그 경우의 수를 따지면 세 가지. 자, 근데 얘는 0, 1, 2 중에 얘가 0이 불가능해요. 그냥 1, 2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면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 3보다 작은 A1, A2. 근데 A1이 0이 불가능해. 자, 천의 자리인 A1의 값은 0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1, 2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럼 얘는 자, A4는 0 가능해. 그럼 얘가 가능한 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경우의 수 네 가지. 네 가지. 자, A1은 0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얘하고 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돼야 되는데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3C2가지. 3C2가지.
A1하고 A2에 대한 대소관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럼 1, 2, 3. 는 있으면 중복 조합이겠죠. 는 있으면. 그렇게 바뀔 수는 있어도. 는 있으면 중복 조합으로 바뀌는. 자, 3, C 2가지. 그럼 3, 4, 12가지. 자, 이게 바로 492번 문제의 풀이가 되겠다. 잠깐 쉬고 가자. 자, 4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이긴 했었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 1, 1, 2, 3, 4 숫자를 적혀있는 공 중에 4개 공을 동시에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 수가 꺼낸 순서대로 점점 크거나 같아질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여기 분명히 1하고 1하고 똑같지만 얘가 얘를 1A하고 1B로 구별해서 다른 놈이야. 그러니까 남자 1번 남자 2번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이 문제는 편해. 그럼 내가 서로 다른 다섯 개 문자 중에 문자야 숫자가 아니라 문자 중에 네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게 된다. 그래서 위에 경우의 수를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첫 번째, 자 뭐냐면 1을 두 개 사용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 1을 자 한 개 사용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 그럼 내가 1을 두 개 사용한다. 그만 무슨 얘기죠? 1A하고 1B하고 자 네모하고 세모를 뽑겠다는 뜻이죠? 그럼 먼저 1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중에 숫자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 3, C, 2. 근데 나열이 돼서 뽑힌 게 2, 3이라 하면 근데 1A, 1B, 2, 3으로 나열이 될지 1B가 먼저 오고 1A가 나중에 오고 2, 3이 올지 그래서 1끼리 순서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봐주면 돼.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게 좀 연습이 좀 돼야 돼. 근데 사실은 1하고 1 두 개를 서로 다른 놈이라 놓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곱하기 두 가지 하는 경우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A, 1B, 2, 3도 있고 1B, 1A, 2, 3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경우로 보는 거야. 남자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강아지. 근데 남자가 먼저 서고 여자가 서고 그 다음 강아지가 서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1을 한 개 사용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1을 A일까요? B일까요? 그거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고 1A일지 1B일지 1A일지 아니면 1B일지 그거를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 근데 1을 하나만 사용하면 나머지 2, 3, 4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니까 그럼 걔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1A와 2, 3, 4가 뽑혔다. 그럼 그 순서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 두 가지. 자 3C가 세 가지고 두 가지가 여섯 가지. 그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다.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문제에서 같은 거라고 놔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야. 주사위 두 개. 두 개 던져서 고비 홀수가 될 확률은 두 개 주사위가 똑같든 다르든 상관없어.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같다라고 얘기해도 다른 거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527번 문제 보도록 할 거야. 자 문제를 좀 충분히 이해시키고 풀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5인승, 7인승, 9인승에 사람이 지금 현재 4명, 5명, 6명밖에 안 타있기 때문에 자 5인승에는 빈자리가 지금 현재 몇 가지냐면 5인승에는 빈자리가 하나 그 다음에 7인승에는 빈자리가 지금 현재 몇 개냐면 2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 9인승 자동차에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앉아있냐면 빈자리가 지금 현재 3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5인승, 7인승, 9인승에 4명, 5명, 6명만 지금 현재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포함한 자 A하고 B하고 기타 등등 다른 아이들이 이 여섯 개 자리에 앉고 싶은데 궁금한 것보다 A하고 B가 서로 같은 버스에 같은 차량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 그래서 번호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로 놓고 뭐 9인승 안에 있는 세 자리가 구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별이 된다라고 놓고 생각을 할 거야. 편하게 생각하자. 야, 여섯 명이 여섯 개 자리에 앉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모는 뭐가 되냐면 6팩토리얼 이렇게 돼. 그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텐데 자, 첫 번째 뭐냐? A하고 B가 7인승에 앉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A하고 B가 9인승에 같이 앉는 방법. 그냥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다른 걸로 놓고 하면 좀 되게 단순해. 야, 봐봐. A하고 B가 여기 앉아야 되거든? 그럼 A가 자리를 선택하는 건 몇 가지냐? 두 가지. 그래서 A가 여기 앉았지. 그 다음 B가 자리를 선택하는 건 한 가지. 그럼 B가 여기 앉았지? 그럼 나머지 4명이 4개 자리에 앉는 거니까 그 다음 경우에서 몇 가지? 4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4팩토리얼.
자, 이번엔 A하고 B가 9인승에 같이 앉고 싶은 거야, A가고. 자, A, 너 자리 선택해라.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A가 여기 앉은 거지. 자, B 자리 선택해라.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B가 여기 앉은 거지. 그럼 나머지 네 명을 네 개의 빈자리에 앉히는 방법. 그냥 또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6 곱하기 4팩토리얼. 그래서 분모 문제 4팩토리얼 나눠서 바로 계산해 주시면 끝. 자, 527번 문제도. 자, 30번 문제였어? 30번 문제. 어우. 이과 30번 문제인데. 그죠? 엄청 쉽죠? 30번 문제. 잘 기억해 줘. 나오면 기억에 좀 의존해야 돼. 자, 5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제가 좀 어려워. 많이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 자, 528번 문제가 사실은 이거 그 경우의 수 파트에도, 야, 근데 보잉고 뭐 처음부터 다시 봐? 확통? 아까 교무실 내려왔더니 어떤 선생님이 뭐 보잉고 확통 처음부터 다시 본다고 뭐. 그런데? 그럼 경우의 수부터? 누적으로? 어, 좋은 학교구만. 좋은 학교네, 씨. 열심히 해. 어, 앞에 부분은 뭐 우리가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확률 구하다 보면 경우에서 구하는 거 계속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확정 잘 모르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도 혹시 시험번호 누적되거나 그런 학교 있니, 혹시? 왜? 처음 들었어? 누적된다는 거? 그렇대. 밑에 내려갔는데 어떤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자, 528번 문제 분명히 어려운 문제니까 잘 봐봐. 야, 어렵다. 야. 솔직히 말이 안 돼. 그럼 휴게소에다가 차 한 대를 버리고 가겠다는 뜻인데, 근데 그걸 뭐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3명씩 탑승한 두 개의 자동차가 휴게소에 멈췄는데 B 자동차의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앉아 있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고, 운전석. 그럼 운전석을 제외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에 원래 기존에 두 명이 앉아 있었던 거지. 근데 A에 있었던 세 명이 이제 여기 옮겨 타가지고 6인승 차 타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처음에 B 자동차에 탔었던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이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는 방법일 수.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운전석을 제외한 P하고 Q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1번과 2번 자리에 있었던 상황이라 가정하고 이제 시작할 거야. 자, 부모는 뭐가 되느냐? 원래 B에 앉았던 운전자를 제외한 PQ와 A에서 넘어온 3명이 총 5명이 5개의 자리를 선택하니까 그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일단 분자갑니다. 다시 얘기할게. A하고 B, PQ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 근데 자리를 새로 세팅하는데 P하고 Q가 처음에 앉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왜 복잡하냐면 얘가 여기 앉잖아? 그럼 Q는 좀 더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P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자리 선택하잖아? 그럼 Q는 또 자기 자리 아닌 다른 자리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경우를 어떻게 나눠 생각할 거냐? 야, 뭐 경우의 수 하지 말게. 자, 여기 잠깐 집중해봐. 자,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P하고 Q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지? P하고 Q하고 자리를 바꿔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앉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체 경우 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A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내 관심 대상 아니고 기존에 앉아있었던 P하고 Q의 자리가 처음 자리가 아닌 확률, 그것만 계산할 거야. 왜냐면 그렇게 앉으면 나머지 3명은 아무 자리에 앉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PQ가 핵심인 거지. 첫 번째, 자, PQ가 자리를 바꿀 확률. 그럼 P의 입장에서 아무도 앉지 않은 상황에서 Q 자리에 앉을 확률 얼마냐면 5분의 4야. 5분의 1. 미안해. 5분의 1. 자, 다 내렸어. 그럼 P의 입장에서 앉으려고 하는데 PQ가 자리를 바꾸려면 P는 반드시 Q가 앉은 자리. 다섯 개 자리 중에 Q가 앉은 자리 한 개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P는 여기 앉았지? 그럼 Q가 이제 탑승할 차례인데 자, 남은 자리 네 개 자리 중에 P가 앉았던 자리 한 자리니까 그럼 이거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이게 바로 PQ가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을 확률이야. 나머지는 관심 대상이 아니야.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이 구역이 예를 들어 만약에 S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명 다 그 구역 밖으로 나가는 방법의 확률을 또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 두 명 다 이 구역 밖으로 나가는 방법. 자, 보자. P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그래서 5분의 3. 그래서 P가 여기 앉은 거야. 그럼 Q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자리에서만 선택을 하려 해? 그럼 나머지 4개 자리 중에 몇 자리? 2개 자리. 얘는 얼마? 4분의 2.
이게 PQ가 모두 원래 앉아 있었던 자리를 다 벗어나는 확률. 그럼 이제 한 명만 벗어나는 확률을 계산해야 돼. 자, 세 번째 뭐 하냐? P는 Q에게 가고 Q가 이 밖으로 나가는 확률. 네 번째, 자, Q가 P 자리로 옮겨가고 P가 이 자리에 밖으로 나가는 확률. 이 네 가지를 다 더해주시면 돼. 자, P가 Q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분의 1이고 자, P가 여기 앉은 거지. 자, Q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4분의 3.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겠지. 다를 건 없을 거야. 얘는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바깥으로 나가는 확률. 그러니까 우리 꿀자리야 여기. 여기 꿀자리인데 PQ가 서로 바뀌는 거. PQ가 둘 다 나가는 거. PQ 중에 한 명만 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모두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이 문제 핵심 뭐다? A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을 관심 대상 아니다. P하고 Q가 처음에 앉았던 자리만 아닌데 앉아주면 상관없겠다. 자, 이게 이 문제 중요한 부분이야. 이누야? 졸았지? 안 졸았어? 미안해. 오해서. 진짜 안 졸았어? 미안해. 정말 안 졸았어? 미안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29번. 자, 이 문제. 아, 이거 좀 어려워. 두 개 이상의 수가 서로 연속할 확률. 야, 1부터 N까지 숫자 중에 세 장의 카드를 뽑는데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세 줄 중에 두 개 이상의 수가 연속한다는 건 두 개가 붙어있고 하나가 따로 있는 이거. 여기 봐. 자, 세 개를 뽑는데 두 개 이상의 카드가 이웃하는 건 두 개 하나에 한 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랑 아니면 세 개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경우를 나눠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건 차라리 세 개 숫자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확률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PN을 계산하는데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 빼기 P 세 수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잘 들어봐.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복적 개념으로 가시면 돼. 자, 내가 어이 야, 점수도 많이 썼네. 자, 1부터 N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N개의 카드 중에 3개의 카드를 뽑으니까 자, N개 중에 3개를 뽑을 거고 그럼 내가 뽑은 숫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3개라 치면은 잘 들어봐. 첫 번째 뽑은 숫자 왼쪽에 있는 수의 개수를 X, 첫 번째, 두 번째 뽑은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Y, 자, 두 번째, 세 번째 숫자 사이에 있는 걸 Z, 얘를 W로 하면 봐봐, 전체 N개거든? 근데 얘랑 세 개 빼지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전체 N개 중에 세 개를 제외한 N 빼기 3이 돼서 원래는 4H N 빼기 3이라는 얘기지 원래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얘기는 요거 1 이상의 수가 돼야 되고 1 이상 요것도 1 이상의 수가 돼야 되고 그럼 Y하고 Z는 한 해 사야 되니까 개수가 몇 개 빠진다? 두 개 빠져서 N-5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자형의 경우의 수가.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해줘.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 자, 내가 이 중에 3개 카드를 뽑았는데 3개 뽑은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 그래서 그 뽑은 카드의 사이와 양 끝에 있는 나머지 숫자의 개수를 X, Y, Z, W로 하면 다 합해서 N개 3개 빠졌으니까 얘랑 더하면 N-3. 이게 기본인 거야. 근데 얘랑 얘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요거 1 이상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요것도 한 개 이상 그럼 사가 배 귤 감 합해서 요거 4호를 했는데 요거 하나 사고 요거 하나 사니까 장바구니 두 개 감소. 그래서 원래는 4HN 빼기 3이었는데 이게 두 개 더 감소하니까 4HN 빼기 5로 이렇게 바뀌었다. 마무리 짓게요. 자, 얘랑 더하면 N 빼기 1인데 하나를 더 빼야 되니까 N 빼기 2C 뽑던 거 계속 뽑아서 N 빼기 5. 근데 여기다가 3을 더해야 이 숫자가 되니까 얘는 N 빼기 2C 3이라 쓸 수 있는 거예요. N 빼기 2C 3.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N 빼기 2 곱하기 자,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3 곱하기 그죠? 잠깐만 아까 계산 때문에 좀 약간 아니다. 맞아. 자, 그래서 여기 오게 되는 게 N 빼기 2C 3. 자,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PN 나오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부분 분수로 계산해 주시면 돼. 마지막은 부분 분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과정 중에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
자, 529번 문제. 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중복조합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 자, 5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문제, 네 문제만 하고 나머지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이 문제 좀 재미난 문제인데 좀 독특하다고 봐야 되나? 야, 여기에서 출발했던 말이 이웃한 칸으로 이동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란 말이지? 그럼 두 번 이동해서 뒤에 올, 야, 한 번만 이동해서 뒤로 올 순 없어. 또 세 번 이동해서 뒤로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뒤로 오기 위해선 두 번 만에 이동하거나 네 번 만에 이동하거나 여섯 번만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 2K-1은 기본적으로 0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홀수만 움직여서 뒤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0이 되게 된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가볼게. 자, 선생님. 처음에 P2라고 하는 이놈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만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방법이 A에서 B를 거쳐 D로 오는 방법이겠고 A에서 C를 거쳐서 D로 오는 방법이거든? 근데 A에서 B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고 A에서 C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었던 거야. 근데 B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A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D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거든? 거기서 갈 확률도 2분의 1. 그럼 여기서 확률은 4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개 더해서 2분의 1 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의 말은 맞는 말이 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아 결국에 두 번 움직여서 여기에서 스스로 다시 돌아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건너편으로 넘어갈 확률도 2분의 1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니은에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봐봐. P2에는 뭐야? 뭐 두 번인지 네 번인지 여섯 번인지 모르지만 2N번 이동해서 이미 뒤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두 번 더 이동해서 여전히 뒤에 있을 확률. 근데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데 A로 넘어갈 확률이 2분의 1이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의 말도 맞는 말이 된다. 다시 한번 이미 2N번 이동해서 뒤에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을 더 움직여서 여전히 지에 있을 확률은 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하면 디귿은 쉽게 등비서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아까 홀스번의 확률 0이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뭘 계산하라는 거냐면 P2 더하기 P4 더하기 P6 더하기 P8 더하기 P 얼마야? 10을 구하는 거지. 근데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공비가 지금 현재 아까 2분의 1이라고 등비서열 자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총항 아까 기억에서 구한 2분의 1. 자, 뒤로 가면 갈수록 2분의 1을 곱하고 있고 그 개수가 5개가 되니까 일단은 뭐 1024분의 1023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나오지 않습니다. 자, 좀 재미난, 좀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해봤고 자, 3개만 풀고 시간을 많이 지진 못할 것 같은데 좀 문제 풀 시간 또 줄게. 자, 중요한 건 아, 여기서 넘어갈 확률이 2분의 1이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재미난 표현이었고 자 543번 문제 볼게. 자 1, 2, 3, 4라고 하는 네 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A의 부분 집합이 16개인데 그 중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일단 분모의 개수는 바로 뭐냐면 16C2야 16C2.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거의 부분 집합은 총 16개. 근데 그 중에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을 했다 했으니까 분모의 경우에서는 아 16가지 부분 집합 중에 서로 다른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두 개의 집합을 선택을 했다. 근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 그래서 두 집합을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 큰 집합을 내가 P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이누야 안 들었지? 잘 들어. 야 P라는 집합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까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 16개의 부분 집합 중에 두 개의 집합을 선택을 했어. 근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큰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4개라면 그럼 P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4가지 원소 중에 4가지 원소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Q는 얘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단 말이야. 1, 2, A, B, C의 부분 집합. 근데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Q가 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냐면 2의 4승 빼기 1인 거야. 진 부분 집합이라 생각하면 되나? 들어 기억나? 진 부분 집합?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선생님 큰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야 그럼 피의 입장에서는 저 네 가지 원소 중에 몇 가지 원소를 선택해야 되냐면 세 가지 원소를 선택을 해야 돼. 이거 개수 하나 추가해서 내는 경우 많아. 1, 2, 3, 4, 5 해가지고 원리는 같다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A가 P가 선택한 세 가지 원소를 모두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3승 빼기 1 같은 원리인 거야. 계속 끝난 거야 벌써 사실. 자 선생님 그러면 큰 집합의 원소 개수가 두 개라면요 P의 입장에서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지. 근데 Q는 그거에 진 부분 집합이 돼야 되니까 2의 제곱 빼기 1. 네 번째 선생님 NP가 1이야 그럼 네 가지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그럼 이 친구는 2의 1승 빼기 1이겠죠. 딱 근데 그 다음은 할 필요 없겠지? 왜냐면 2의 0승 빼기 1이면 여기 0이니까 요것들을 모두 더해서 바로 분자에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계산해 주셔야 돼.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선생님 미안한데 에어컨 좀 틀까? 자, 두 가지 문제만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544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진짜, 정말, 진짜. 씨. 더럽게 많이 나와, 더럽게 많이 나와.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 문제 중에 제일 명품 문제에 가깝다 보여줘야 돼.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진짜로. 내가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뺄 수가 없겠다. 선생님이 처음에 선택한 문제가 한 35문제였어. 아 이거 풀어줘야지 하고 35문제인데 딱 보니까 야 이건 수업시간 안에 35문제 못 풀겠다.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빼고 빼고 뺀 거야. 이거 빼고 아 이건 좀 빼고 아 이거 빼고 해서 남은 게 이제 27개인 거야. 심사숙고 끝에. 근데 그중에 이 문제는 당연히 아주 순위가 높을 정도로. 야 문제 한번 봐봐.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3개 수를 순서에 상관있게끔 지금 이미 순서는 정해졌으니까 얘를 뽑는 방법의 수가 뭐냐면 93이야 93. 자 9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걔를 작은 순서대로 ABC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뽑았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야.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잘 들어봐. 첫 번째 홀수만 세 개 뽑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냐? 홀수를 몇 개? 한 개를 뽑고 짝수를 몇 개 뽑냐면 두 개를 뽑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겁나. A하고 B하고 C의 곱이 3의 배수가 아닐까봐 겁나는 거야. 여사건을 이용할 거야. 자, 곱한 게 3의 배수가 되려면 적어도 A, B, C 중에 하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A하고 B하고 C를 곱한 게 3의 배수가 되려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생각 없이 개념 없이 3의 배수를 하나도 안 뽑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자, 간다. 1부터 9까지 숫자를 1, 3, 5, 7, 9와 2, 4, 6, 8, 2야 하면 끝이야. 잘 봐. 나 걱정이야. 얘가 혹시 3의 배수를 하나도 뽑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걔를 6건으로 빼면 돼. 간다. 홀수 3개 뽑는 방법은 자, 홀수 5개 중에 3개를 뺐는데 내가 3하고 9를 제외한 1, 5, 7에서만 3개에서 3개 뽑을까봐 걱정이 돼.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아 제발 3에 비해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3에 비해서 하나도 뽑지 않는 3, 9를 제외한 1, 5, 7에서만 3개를 뽑는 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 볼까? 자 홀수 하나랑 짝수 2개 뽑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를 뽑지 않는 경우에서 걱정이 되는 거야. 자 홀수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짝수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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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배수를 안 뽑을게. 자 홀수 5개 중에 홀수 3의 배수를 제외한 3개 중에 하나를 뽑을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짝수 2개를 뽑는데 3의 배수 6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게 걱정이 되는 거야. 자 홀수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짝수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3의 배수 안 뽑을까봐. 자 지금 뒤에 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뽑는 경우들. 자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만 뽑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저 분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다. 잘 기억해도 숫자 몇 개만 추가하고 빼면 다 변형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노가다로 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55번 문제, 45번 문제 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많이는 못 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줄게. 그럼 빠른 속도로 스캔해봐. 아, 이 문제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뒤에는 설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M열에 켜져 있는 전구마다 점수를 좀 계산을 하는데 M 대신에 1 대입하면 여기는 전구 개수당 1점, 여기는 4점, 여기는 4의 제곱점, 여기는 4의 3승점을 주겠다는 뜻이야. 각각의 열별로 켜져 있는 전구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냐면 1열에 1개 켜있고 3열에 2개가 지금 현재 켜져 있으니까 16점 2개, 1점 하나에서 33점이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 그 전광판에 짝수가 나타날 확률. 짝수가 나타날 확률. 자, 사실은 여사건인 홀수가 나타날 확률을 빼도 되고 그냥 본사건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본사건으로 갈게. 선생님, 내가 12개 중에 2개 전구를 선택을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짝수는 여기 있는 놈들이 다 짝수야.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짝수고 홀수는 여기밖에 불가능해, 홀수는.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숫자, 점수를 합해서 짝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여기 A구역이라 하고 여기 B구역이라 할게. 구역을 A구역, B구역 뽑았을 때 홀수가 되는 거. 자, 첫 번째 바로 뭐냐면 A구역에서 두 개 꺼내는 거. 너무 쉬워, 알고 나면. 자, 두 번째, 자, B구역에서 두 개 꺼내는 거. B구역에서 두 개 꺼내는 거. 그럼 너무 쉬운데? 이거는 뭐 하면 돼? A구역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B구역 9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는 거. 여기 9개 중에 2개의 전구를 선택하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돼서 짝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1번 구역 중에 만약에 2개를 선택하면 홀수 더하기 홀수에서 짝수가 되는 거고. 너무 좀 재미없지 않냐 이 문제? 이게 끝이야 이게. 이게 변형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각각의 열에 오는 점수들, 홀짝성, 그러니까 뭐 2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든지 다양하게 사실 변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기출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546번 문제는 어렵지 않고 자주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야. 문제 한번 볼게. 자, 여기 원순열로 오해하면 안 돼, 이거. 지금 행번호랑 열번호가 다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돌아간다라고 니네가 오해하면 안 돼. 이건 원순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8명이 남자 4명, 여자 4명이 지금 여기 왔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고 싶대. 그러면 3명의 남학생이 이웃해도 되는 거고 4명의 남학생이 이웃해도 되니까 아, 이건 그냥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빼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작전은 1 빼기 P 뭐냐면 자, 남학생이 자,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확률을 계산해보자. 자, 1 빼기. 자, 전체 경우에 쓰는 8팩토리얼. 자, 근데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면 A에 이렇게 앉는 방법이 있겠지. 남학생이 A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 나눌 텐데 이건 좀 쉬워서 첫 번째 경우는 남학생이 A에 모두 앉는 방법의 수. 그럼 남학생이 서로 다른 네 개 자리에 서로 다른 네 명이 앉는 방법의 수니까 4팩토리얼. 근데 나머지 여학생도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학생이 앉는 자리도 다 다른 자리니까 4팩토리얼.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여기 B자리라 합시다. BBBBBB. 그럼 두 번째, 남학생이 B에 앉는 방법의 수. 위에 거랑 다를까요? 똑같겠죠?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그럼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여기 계산해 주시고 더해서 계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원순열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뭐 546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음 문제도 볼게.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야? 자, 554번. 아, 이거 또 겁나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참 오래된 문제인데도 이게 많이 나와요. 왠지 고등학교 1학년에 있었던 복수수하고 약간 뭔가 좀 연계 짓는 듯한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 잠깐 봐봐. 자, 주사위 두 개 던져서 M하고 N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거의 결과가 1이 되는 거. 왠지 좀 많이 복잡해 보여. 근데 얘를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되니?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 이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I의 M 더하기 N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근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지만 I에 대한 거듭 제곱은 그 결과가 순환을 하죠. I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해서 자, 얘가 뭐가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되면 결과는 1.
얘가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10이 되면 결과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당연히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두 가지 나눠서 계산을 하려고 한다. 첫 번째, 예를 들어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M 더하기 N이 어떤 형태를 떼야 되냐면 4K 플러스 2의 형태를 떼야 돼. 2가 되거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왜냐면 최종적인 결과가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걸 뭐 I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마이너스 I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걸 뭐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I에 대한 거듭제곱들의 계산들을 생각해봐.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거 돌아가잖아 그제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N이 짝수야. 자, N이 짝수면 이 친구가 1이 되니까 요거 1 돼야 되거든. 그 얘기는 M 더하기 N의 형태가 얼마가 된다? 4K 형태를 떼야 돼. 요게 좀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냐에 따라 좀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 자, 근데 M하고 N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기 때문에 뭐 방법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그러면 M 더하기 N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M 더하기 N이 2가 되는 방법, 6이 되는 방법, 그 다음 10이 되는 방법에 그럼 M하고 N에 대한 순서상을 지금부터 조사를 할 텐데 자, 문제 중요한 건 M값이 홀수라는 거 1, 1 가능하죠? 1, 5 가능하죠? 2, 4 안 됩니다. M이 홀수니까, N이 홀수니까 2, 4 안 돼요. 자, 3, 3 가능하고 5, 1 가능하고 자, 이것도 뭐 4, 6 안 돼. 5밖에 안 돼요, 5밖에. 홀수니까 N값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다섯 가지 경우의 수. 자, 그럼 둘을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되는 방법. 근데 M하고 N에 대한 순서상을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N값이 짝수인 것만 가능하니까 1, 3 안 돼요. 2만 가능합니다. 2. 자, 2, 6 가능하고요. 3, 5 안 돼. 짝수가 돼야 되니까. 4, 4 가능하고 6, 2 가능하고 1, 6 가능하고 이거 다섯 가지. 그래서 다섯 가지 경우의 수 가지고 다섯 가지 경우의 수. 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다시만 얘기하지만 변형이 쉽기 때문에 그거의 값이 1이 아니라 뭐 I가 됐어요. 마이너스 I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 5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죠?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게 문제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상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0이 아닌 개수는 몇 개냐면 3H10만큼 있겠지? 근데 지금 이거를 만족할 확률? 이거 뭐야? X랑 Y랑 다르고 Y랑 Z랑 다르고 Z랑 X랑 다른 순서상의 개수를 지금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X랑 Y랑 다르고 AND Y랑 Z랑 다르고 AND Z랑 X랑 다른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나는 뭘로 구할 거냐면 1 빼기 그거의 6건의 확률인 X하고 Y하고 Z 중에 같은 것이 있는 확률. 자, 같은 것이 존재하는 확률로 이거 6건을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핫한 문제입니다. 핫한 문제. 핫해요. 2018년 수능이면 올해.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 지금 한참 막 대학교에서 막 축제 준비하고 막 그런 애들. 걔네들이 푸 문제죠. 같은 것이 존재할 확률. 근데 일단 이 숫자도 바꿀 수 있겠죠. 언제든지. 자, 근데 여기 봐봐. 세 개의 수가 모두 같을 수 없지.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 이걸 12로 낼 거야. 이거 12로 내면 세 개의 숫자가 모두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따지게끔. 근데 일단 이 문제는 X랑 Y랑 Z랑 더해서 10이 된다는 얘기는 세 개의 수가 모두 같을 수는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개의 수,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두 개의 문자가 같은 확률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방법 한번 조사해볼까? 내가 0이고 내가 0이고 네가 10인 방법. 내가 1이고 내가 1이고 네가 8인 방법. 이게 나열하는 건 나중에 할게. 내가 2고 내가 2고 네가 6인 방법. 내가 3이고 내가 3이고 네가 4인 방법. 자, 내가 4고 내가 4고 네가 2인 방법. 내가 5고 내가 5고 0인 방법. 자, 조합 방법 6가지. 조합 방법 6가지.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0, 0, 10일 때 누가 10일 거냐? Z가 10일 거냐? Y가 10일 거냐? X가 10일 거냐? 그래서 걔를 분배하는 방법이 각각 전부 다 세 가지씩 나오게 된다. 핫한 문제니까.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니까. 아직 문제집이 없어요. 마플 빼고는. 이런 기출 문제집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나면 푸는 거야. 금방 푸는 거지. 뭐 물론 시간 주어지면은 뭐 5분, 10분 하라고 하면 푸겠지.
근데 이제 확통 문제 알겠지만 딱 보고 떠오르는지 않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자세한 550번 문제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560번 문제. 이것도 겁나 많이 나온 문제야. 뭐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몰라요. 자, 문제 봐볼게. 한국, 중국, 일본 학생 두 명씩 여섯 명이 그림과 같은 좌석 번호가 앉은 데 하는데 두 나라 학생끼리의 좌석 번호가 1 차이 난다는 건 요렇게 이웃을 하거나 요렇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섯 명의 학생이 여섯 개의 나열을 하니까 6팩토리알 전체 경우의 수. 근데 같은 나라의 애들이 첫 번째 요렇게 이웃하고 요렇게 이웃하고 요렇게 이웃할 수도 있겠지? 각각의 나라들이. 그럼 두 번째 요렇게 이웃하고 요렇게 요렇게 이웃하는 방법이 있겠지? 자, 세 번째. 자, 요렇게 이웃하고 요렇게 이웃하고 요렇게 이웃하는 방법이 있겠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세 나라가 끼리끼리 이웃하는 방법이. 자, 경우에서 몇 가지인지 볼까? 여기 봐봐. 여기에 나라를 배정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 어? 여기 한국, 중국, 일본 중에 누구 올래? 그 다음 누구 누구냐? 나라를 결정하는 방법. 근데 묶음만 해서 한국 1번, 2번이 자리 바꾸고 중국 1번, 2번 바꾸고 1번, 2번 바꾸기 때문에 학생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이 안에서 몇 가지냐면 2의 3승까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 어떤 나라를 배정할 것이냐? 그 안에서 학생 위치 바꿀 것이냐?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 가지 경우 모두 나열을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과 학생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2의 3승까지. 요거는 1번부터 2번, 3번. 1번, 2번, 3번의 경우에서 요거는 나라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요건 학생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3점인데. 아니 3점이야? 4점이야? 아이고. 4점이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수능 기출 문제는 한 문제 남았네요. 자, 다음 561번 문제를 보면은 니네가 이런 단 증명 문제 나오면 좀 힘들어해. 근데 이거 되게 쉬워. 내용만 이해하면. 자, 바로 갈게. 자, 1부터 3행까지 적혀있는 숫자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끄집어냈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야. 작은 숫자의 3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숫자보다 작을 확률. 두 개의 숫자를 끄집어냈는데 작은 숫자의 3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숫자보다 작을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다. 내게 들어봐. 자,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3행까지 카드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야 뭐 3행 C 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3행계 중에 두 개를 뽑았다. 그냥 봐봐. A가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N까지야.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건데 B라는 값이 두 개 중에 큰 숫자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3N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랑 양변 뭘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A는 N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럼 당연히 작은 숫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1이 될 수 있겠지. 가장 작은 숫자니까 1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봐봐. 가에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볼게. 자, 만약에 A가 K면 자연스럽게 할게. A가 K라 하면 B는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3K보다는 커야 되고 근데 B는 3N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니네 이거 개수 셀 때 어떡하니? 한쪽에만 는인 경우는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개수 셀걸? 그래서 걔를 만족하는 그 가의 경우의 수는 3N에서 3K를 뺀 즉 3 곱하기 N-K가 바로 가에 들어갈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작은 숫자 A를 K라 했어. 그러니까 K 집어넣으면 B는 3K보단 커야 돼. 3N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B의 개수는 몇 개 되다? N-K의 3배. 자, 근데 A이자 집중해줘. K가 될 수 있는 값을 보면 1부터 N 빼기 1까지 가능해. 자, A이자 K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N-1. 또 여기다 K 대신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해야겠네. 자, 작은 숫자 A가 될 수 있는 값은 K부터 N-1까지니까 여기다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N-1까지 하. 야, 좀 정신 차리자. 자, 정신 차리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 곱하기 N-K. 저게 바로 나에 들어갈 식. 끝났어 벌써. 대상하면 되니까. 야, 3배 튀어나가고 요 K가 난 상수항이기 때문에 둘 곱해서 N-1 곱하기 N이야. 그 다음 3배 튀어나갔고 자, 시그마 1차식 2분의 자, 시그마 위에 있는 놈
그래서 1 뺀 노 정리해 주시면 내가 원 나 구하고 극한 구하는 건 전혀 옳은 일이 아니다. 성희가 미안해. 에어컨 좀 한번 틀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분 남았는데 뒤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졸지 마. 졸지 마. 왼손이야. 조심해. 왼손이라 부정할 수 있어. 왼손이야. 왼손도 정확해. 야야야. 질러. 왜 안? 멍 때리고 있었어. 너 차례였는데. 난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 이 문제가 뭔가 집중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내가 문제 멍 때. 야. 오우. 노린 거 아니었어. 야. 세게 던진다고 던졌는데 천정 맞아가지고 미안해. 지난번에 절에서 누가 얼굴을 맞췄죠? 미안해. 둘 다. 야 집중해. 야 10분 남았다잉. 그래서 마무리 된 거야? 자 중요한 포인트만 잘 집어. A가 될 수 있는 값이 K가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N-1이라는 것과 그 개수 조사나 뭐 두 가지만 알면 바뀔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서 567번 문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대 문제하고 사관학교 문제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 수능에 나왔던 킬러 문제들만 남았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보고 아 이거는 그래도 좀 나올만 하겠다 싶은 것들 좀 어려운 것 중에 좀 선택을 했으니까 잘 한번 봐봐. 서로 다른 6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빈 상자가 없게 집어넣으려고 해. 여기 봐. 1번 공 2번 3번 4번 5번 6번을 A상자 B상자 C상자에 담으려 해. 그러면은 구별할 수 있는 걸 구별할 수 있는 것에 집어넣으니까 이건 그냥 중복 순열. 이거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이거 집어넣는 거 세 가지. 그래서 분모의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3의 6승 가지가 나오게 돼.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분화로 분배를 해도 돼. 여섯 가지 원소를 3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분배를 해도 되고 나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1 빼기 빈 상자가 있을 확률. 자, 빈 상자가 없고 싶은데 나는 빈 상자가 자, 존재할 확률을 구할 거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빈 상자가 두 개인 경우. 자, 첫 번째는 자, 빈 상자가 두 개인 경우 두 번째는 빈 상자가 한 개인 경우를 나눌 텐데 자, 빈 상자가 두 개라는 건 여섯 개의 물건을 한 상자에 올인하겠다는 뜻인 거니까 그잖아. 야, 빈 상자가 두 개라는 건 두 개의 상자에 빈 상자로 두면 나머지 한 상자에 올인하겠다는 뜻인 거니까 모두 다 A 넣을 거냐? 모두 다 B 넣을 거냐? 모두 다 C 넣을 거냐? 그 경우에서 세 가지 그냥 끝. 빈 상자 한 개가 좀 약간 골때리거든. 그럼 빈 상자 하나 상자를 선택하는 법 세 가지. 그래서 나는 A 상자에 물건을 집어넣지 않겠어. B하고 C에만 집어넣겠어. 계산했는데 자 그러면 1번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핵심 나온다. 2번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 3번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2의 6승 가지. 근데 그 경우 안에는 모두 다 B에 집어넣고 모두 다 C에 집어넣는 빈 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걔를 빼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 아니면 물론 분자에 뭐 해도 된다. 여섯 건으로 가지 않고 S6,3 곱하기 3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다. 자, 선생님 570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나 이거 한번 예상해 볼게. 나오면 나 쪽집게라고 좀 얘기해 줘. 알겠지? 자, 573번 예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게. 나오지 않을까. 야, 일단은 니네가 문제를 좀 사실은 좀 더 봤었어야 되는데 니네가 좀 고민을 하고 들었으면 뭔가 아 하고 깨달음이 듣고 또 생각이 났을 텐데 야 봐봐. N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최대값이 5일 확률이야. 심한 문제에서 자주 봤어. 이게 경찰대 문제가 언저가 아니라 경찰대에서 그걸 낸 거지. 자 봐봐. 주사위를 던지는데 최대값이 5가 되려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6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 6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 그럼 최대값이 5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바로 결론 질 거야. 자, P에는요. 자, 내가 N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6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6분의 5의 확률로 5 이하의 눈이 N번 나와줘야 돼. 근데 이러고 놓고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타 4 이하가 나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일단 6이 나올까 봐 하나를 제거했거든. 근데 6분의 4의 확률로 4 이하의 눈만 계속 나오는 놈이 바로 그거에 대한 여섯 건의 확률이다. 끝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최대값이 5이고 싶니? 조심스럽게 예측해볼게. 왜 이제 나올 것 같은.
그냥 찍은 거지 뭐. 사실 뭐 있겠냐. 내가 뭘 알겠어? 느낌상. 경찰대 문제면 요 문제를 좀 내볼만 하겠다 싶은 문제. 자, 주사위를 N개를 던졌는데 최대값이 5가 되고 싶다. 그럼 6이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6분의 5의 확률로 6이 아닌 5개의 눈이 N번 나와줘야 되는데 걱정돼. 4 이하만 나올까봐. 그래서 6분의 4의 N승. 4 이하의 눈만 나오는 것을 빼줬다. 자, 이게 바로 573번 문제였습니다. 자, 뭐 무한급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문제 내면은 또 좀 있어 보이는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바로 밑에 자 574번 문제. 웃긴 게 573이랑 574랑 하나는 경찰대고 하나는 사관학교인데 같은 의미를 쓰는 문제야. 근데 연도가 같아. 둘이 짰나? 자, 574번 문제 비슷한 문제야. 주사위를 던져. 근데 가장 큰 수하고 가장 작은 수를 AN, BN이라 하는데 야, 생각을 해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가장 작은 눈은 1이고 가장 큰 게 6이니까 둘의 차이는 5가 되거나 4가 되거나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0이 될 거야. 그잖아? 가장 큰 수하고 작은 수? 근데 가장 큰 수하고 가장 작은 수의 차이가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그건 대놓고 사실은 6건의 확률 구하라는 거 아닌가? 가장 큰 눈, N번을 던져서 나타난 가장 큰 눈과 가장 작은 눈의 차이가 5 미만이면은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 요거를 빼라.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그렇게 보여. 아, 1 빼기 AN하고 BN의 차이가 얼마일 확률을 빼라? 자, 5인 확률을 빼라! 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대놓고 지금 지시하고 있지만 6건으로 풀지 않고 본사건으로 풀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페이크인 것 같아. 자, 두 눈의 차이가 5가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의 차이가 5가 아니란 얘기는 가장 큰 눈이 6이 아니거나 또는 가장 작은 눈이 1이 아닐 확률을 빼란 뜻이야. 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란 얘기야? 아, AN이 6이 아닐 확률 플러스 자, BN이 1이 아닐 확률 플러스 거기서 자, AN이 6이 아니고 AND 자, BN이 1이 아닌 확률을 자,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돼. 야, 생각해봐. 주사위를 N번 던졌는데 최대값이 6이 아니란 얘기는 6이 나오지 말란 얘기니까 6분의 5의 N승이야. 주사위를 N번 던졌는데 최소값이 1이 아니란 얘기는 1은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5의 N승이야. 자, 이건 뭡니까? 최대값이 6이 아니고 최소값이 1이 아니란 얘기는 2, 3, 4, 5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바로 6분의 4의 N제곱이 되겠다. 자, 일단 뭐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 중에는 이 문제가 좀 내가 볼 땐 중요하다 보고 한 문제만 더 갈게. 사관학교 기출 문제는 네 문제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 뭐 킬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진짜야. 575번도 야, 내가 사실 아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야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관심 가져줘. 점화식 세워서 푸는 문제거든. 이 문제 안에 확률, 점화식, 극한의 개념이 다 포함돼 있어. 내게 잘 한번 들어봐봐. 야, 5분 남았으니까. 야, 봐봐. 어떤 사람이 10점을 맞춘 다음에 또 10점을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 9분의 8이고 10점을 맞췄을 때 그 다음에 10점을 맞지 못할 확률이 9분의 1. 자, 명중을 못했을 때 또 명중을 못할 확률이 5분의 1. 명중을 못했지만 그 다음에 명중할 확률은 5분의 4라는 것이 쭉 이렇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거야. 모든 상황들이. 내가 화살을 쐈어. 내 10점을 맞추고 맞출 확률, 맞추고 못 맞출 확률. 못 맞추고 맞출 확률, 못 맞추고 맞출 확률이 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 N번째 관역을 맞출 확률을 PN이라 했을 때 그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자, 잘 들어봐. 나머지 기출 문제들이야 우리가 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아주 좀 이것도 독특한 문제니까. 야, 봐봐. 점화식을 세워야 돼. 야, N번째 시행에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고 실패를 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않냐? N번째 시행에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고 실패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냐면 N 더하기 1번째에서 성공할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일단 적는 거 좀 이따 적고 한 10초만 집중해. 자, N 플러스 1번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N번째 성공을 했다면 9분의 8의 확률로 그 다음에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N번째에서 이거의 확률로 실패했다면 5분의 4의 확률로 극복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성공할 확률은 그 전에 성공을 했을 수도 있고 실패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을 각각 곱해서 이렇게 점화식을 세워주고, 그 기억나? 극한 구할 때는 이것도 알파로 놓고 이거 알파알파 넣어도 상관없는 거 알지? 그래서 방정식 해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확률의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아, 명품 문제. 자, 578번 문제. 자, 나머지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세 문제 좀 하고 갑시다. 알겠죠? 빨리 할게. 자, 11개 중에서 K개의 숫자를 끄집어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연속한 자연수일 확률. 기억볼까? 선생님, 내가 11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그 꺼낸 2개의 숫자가 서로 이웃하는 방법은 1, 2, 2, 3, 3, 4, 4, 5 해서 10, 11, 그 경우의 수는 10까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기억이 맞다는 사실이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과 지긋을 해석하기 위해선 얘를 일반화해야 돼. 야, PK 간다. 야, PK는 내가 11개 중에 K개를 선택을 해.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2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 수가 이웃한 자연수인 경우의 수였어요. 3개 한번 끄집어내볼까? 야, 내가 숫자 3개를 선택할게. 그 숫자 3개가 서로 이웃한 경우의 수는 1, 2, 3, 2, 3, 4 이렇게 돼서 90, 11이네. 몇 가지 경우인지 한번 세볼래? 몇 가지냐? 몇 가지냐? 경우수가 몇 가지냐? 1, 2, 3, 2, 3, 4, 3, 4, 5에서 90, 11이면 가장 작은 숫자 기준으로 보면 9가지걸? 두 개를 뽑을 때는 10가지인데 세 개를 뽑았더니 9가지가 됐어. 그럼 네 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그 숫자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8가지니까 내가 뽑는 개수하고 그것의 경우의 수는 합했을 때 12. 그래서 일반적으로 K를 뽑았다 라고 하면 분자에 뭐가 온다? 12-K가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변형해서 조합으로만 바꿔주시면 돼. 자, 갈게. 우리 왜 이런 거 있어? 네모 씨 세모를 네모 팩토리아를 세모 팩토리아로 나누고 네모 빼기 세모 팩토리아로 나누는 요게 조합을 우리가 바꾸는 방법이 되거든. 마무리 마무리 할게. 자, 요거 11 팩토리아를 뽑은 K 팩토리아과 11-K 팩토리아로 나누면 되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12-K가 곱혀져 있어. 정말 우연찮게 말이지. 그럼 봐봐. 요거 12-K 팩토리얼이죠. 그지? 5 팩토리얼에 6 곱한 거니까 6 팩토리얼 되듯이.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K 팩토리얼, 12-K 팩토리얼. 그 밑에가 11 팩토리얼이지만 12 팩토리얼로 쓰면서 1분의 12. 분모 분자에 12 곱해준 거야.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 12CK분의 12가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PK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야. 그럼 니은하고 디귿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니은 참이고 디귿은 거짓이고. 왜냐면 저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커야 되니까 K값이 6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12CK, PK만 정리해 주시면 이것도 끝. 야, 50분 안에 끝낼게. 자, 579번 문제. 지난번에 우리 이거 있었어. 뭐에 있었냐면 연습 문제 있었었던 문제인데. 야, 50분에 끝내면 큰일 나는 사람 혹시 있어? 좀만, 좀만. 다음에 내가 분명히 일찍 끝내줄게. 정말로. 약속하게. 맨날 그래 놓고 늦게 끝내. 야, 봐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는 1대1. 빨리 적자. 1대1 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만 재료로 사용을 할 거야. X란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Y란 집합이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Z란 집합이 0, 1, 2를 0하고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에 대응되는 F란 함수하고 여기서 예응되는 G란 함수를 합성해서 뭔가를 지금 더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야. 자, F의 개수 볼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얘가 선택하는 거 3개, 얘가 선택하는 거 2개. 그래서 F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24개의 함수 개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대응되는데,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네 가지 원소가 다 0으로 가거나 네 가지 원소가 다 1로 가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14가지의 G란 함수가 있었던 거야. 자, 근데 그 둘을 합성을 했는데 합성 함수의 치역이 Z가 될 확률이야. 그래서 나는 1 빼기
합성 함수의 치역이 Z가 되지 않을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두 가지 함수를 합성하는 방법. 자, F를 선택하는 방법 24가지. G를 선택하는 방법 14가지. 근데 그 중에 약간 우리 왜 A하고 B 나열할 때 하나 고정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F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함수라 생각을 했을 때 야,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가. 24가지 함수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로 변수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자,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여기 대응되는 함수는 누군가를 왕따 시키지 않는 함수야. 다 0으로 가거나 다 1로 가지 않는 14개의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치역이 Z가 되지 않는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핵심이야. 왜 두 가지밖에 없냐면 얘가 선택하지 않은 3이라는 원소가 혼자 1로 가고 나머지가 0으로 가는 이런 함수 하나. 그럼 이러면 합성 함수의 치역이 0이 돼버리거든. 또 F가 선택하지 않은 원소가 0으로 가는 방법 하나. 그 두 가지. 자, 합성 함수의 치역이 Z가 되지 않는 방법. 야, 이미 우리는 여기서 여기 대응될 때 치역이 Z가 아닌 함수는 제외한 거야. 이미 14개에서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그러면은 원래 G라는 함수의 치역은 Z인데 합성 함수의 치역이 Z가 아니다. 자, F에서 선택받지 못한 3이라는 원소가 나 홀로 1로 가는 방법이랑 나 홀로 0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 경우를 빼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7분의 6이야. 7분의 6. 자, 마지막 한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에어컨 좀 끌까?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야, 이 문제 근데 쉬운데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서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게 편해. 집중해. 야, 지금 여기 카드가 3개 있어. A카드가 있고 B카드가 있고 C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는 지금 스티커가 몇 개 붙어있냐면 스티커가 1개, 여긴 스티커가 2개, 여긴 스티커가 3개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세요. 내가 한 번에 하나씩 스티커를 붙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거거든. 야, 스티커의 개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지만 야, 너도 3의 배수고 나도 3의 배수고 너도 3의 배수잖아. 다 더하면 3의 배수. 너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고 나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고 너도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잖아. 다 더하면 3의 배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이어도 합이 3의 배수. 들어봐. 야, 지금 몇 개? 6개지. 한 개 붙여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수가 없어. 두 개 붙여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 전체 개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6개거든. 그럼 최소 3개를 붙여줘야 그런 상황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두 번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면 3회 실시했을 때 또는 6회 실시했을 때 또는 9회 실시했을 때만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큰 그림. 자, 그러면 첫 번째 ABC 중에 하나 붙일 거고 두 번째도 ABC 중에 하나 붙일 거고 세 번째도 ABC 중에 하나 붙일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 27가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야. 전체 경우 27가지. 자, 봐봐. 모두 다 3의 배수가 되고 싶으면 내가 스티커를 A에 두 개를 붙이고 B에다 하나를 붙여야 돼. 봐봐. 새 스티커에 붙어있는 모든 스티커의 개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A에 두 번 붙이고 B에 한 번 붙여야 돼. 요거 나열하는 방법이 수 세 가지.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고 싶니? 그럼 여기는 붙이지 말고 여기에 두 장 붙이고 여기 한 장 붙여야 돼. BBC에 붙여야 돼. BBC. 요것도 세 가지. 나머지도 세 가지.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다? 3회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6회 때 처음 일어날 확률. 그럼 처음부터 3회까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 근데 3회에서 6회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3분의 1. 그래서 둘 곱해서 9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자, 중요한 건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3회 배수만큼 스티커를 붙여야 그 상황은 일어날 수 있고 근데 다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다.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3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6회에서 일어난다 했으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래서 곱해서 9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많았어요.